태양 노래 한번 하나 둘 셋. 너의 눈. 바로 너의 눈이래잖아. 너의 눈빛. 오. 대본 리딩 하셨어요? 이거 저 대본 없던 거잖아요 진짜로. 자, 오늘 강의병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제 오프닝에 뭐 따로 뭐 딱히 저한테 뭐 이렇게 지령을 주지 않았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 있어요? 아 뭐야, 난 또 뭐 있나 싶었네. 응? 이게 뭐야? 실전 수치표? 예, 저희가 나름대로 병원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병 10번째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마. 뭐야?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을 말할 수,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감독이 그런 스타일이야? 어떻게 이별을? 아무튼 여기 뭐 금연하기, 절주하기 뭐 여러 가지 뜻도 있는데 보니까 약간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예? 낮에 하는 규칙적 운동 강추, 카페인, 술, 담배는 비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진짜 많은 사람이 안 지킨단 말이야. 낮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누가 해? 어? 그리고 카페인, 커피 마신 다음에 술 바로 먹지, 담배 그냥 때리지. 이거 뭐야, 그대로 하고 있고 막 그 반대로. 어? 그리고 여기 보면 10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모바일 기기 거리 두기. 유튜브 프로그램인데 아니 스마트폰 멀리 하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기.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하지 않게. 맨날 인자함과 비교하잖아. 아니 왜 오프닝부터 이렇게 지키지 못할 10가지를 해주고 나 스트레스 받아갖고 여기 다크서클 내려오게. 안 그래도 조명도 지금 어디 침침해갖고 나 얼굴 어둡게 나와요. 중안부 길게 나오게. 오늘 주제가 눈밑지방과 다크서클입니다. 맞다, 눈밑지방이었구나. 이 눈밑지방은 이 중년뿐만 아니라 젊은 20, 30대도 많이 고민하는 부위예요. 왜냐면 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눈코 뭐 이마 이런 것만 한 줄 아시는데, 저도 사실은 25살 때 이게 지방이라기보다는 이제 여기가 이제 꺼짐이 좀 생겨서, 주름이 생겨서 이제 필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잘 돼서 여기가 굉장히 또 나쁘지 않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 20, 30대도 많이 한다니까요. 저도 20대 초반에 했으니까. 진짜. 아. 자, 눈밑 지방에 관한 고민인데요. 눈밑 지방 재배치 후에 눈 모양이 변할 수 있나요? 다크서클이 눈밑 지방 때문인 거 어떻게 알아요? 다크서클이 눈밑 지방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눈밑 꺼짐과 다크서클이 고민인데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눈밑 필러 했으니까. 눈밑 지방 건드리면 유착이 일어나서 살이 딱딱해진다던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눈밑 지방 이 수술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수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고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오늘 눈밑 지방에 관련된 병원에 왔는데요. 여기는 뭔가 좀 차분해. 눈밑 지방은 좀 차분한 것 같아. 고객분들이 많으실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 항상 그 병원에서 제일 잘하는 그 주제에 맞는 그 부위를 보게 되거든요. 왜 지방 재배치니까 눈밑이니까 눈밑을 또 보게 되는데, 다들 눈밑이 확 밝으시네요. 너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왜 지금 뭐 많이 기분이 좋지 않은가요? 아니요, 행복해요. 그래요? 행복한 것 치고 눈밑이 약간 어두운 것 같은.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요? 대체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는 옆 사람 때문에 받거든요. 예. 옆 사람 힘들게 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옆 사람 저! 이때 이게 은연중에 나오거든. 이게 은연중에. 우리 옆에 분이 어떤 걸 힘들게 했어요. 이럴 때 솔직하게 말해요. 서로 그러면 나 이런 점 고쳤으면 좋겠어. 손 잡으세요. 서로 손 맞잡으세요. 서로가 좋았던 거 하나씩. 칭찬하는 거 하나씩. 너 잘하는 동생? 좋아. 자, 그리고 언니도 일 잘해서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만 고쳐줬으면 좋겠어. 아, 고칠 거 없어요. 너무 고칠 건 없어요. 진짜로? 네. 그럼 눈밑 지방을 고민하는 우리 연령대, 성별은 좀 어떻게 되는지. 20, 30대도 많은데 이제 중년 남성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 중년 남성분들도 오시고 20, 30대 분들도 많아요? 네. 10대 학생분들도 많이 오세요. 진짜로? 그럼 여기 들어왔을 때랑 나갔을 때 고객분들이 많이 달라진 느낌 있어요? 수술하고 귀가하실 때는 밑에 테이핑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볼 수는 없는데, 치료 오실 때 보면 대부분 평평하고. 진짜? 저는 그럼 눈밑 이거 할게요, 안 할게요? 했겠죠. 했겠죠라는 뜻은 뭐예요? 저는 뭐 세상에 오만 수술 다 하나요? 정확하게 뭐 했는지도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눈밑 하신
같은데 일단 여기가 평평한 봤을 때는 평평한 게 맞아요. 지방 재배치 수술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필러를 한 것 같아요? 아니면 피부과 시술한 것 같아요? 재배치랑 피부과? 오, 다 틀렸는데 완벽하게 틀렸어. 저 필러 했어요. 뭐라죠 방금? 진짜 개웃기대 지금. 재밌으셨나요? 네. 괜찮았어요? 취향이신가 봐요 개그가. 이제 인터뷰 한번 해보자.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저 우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저 외국인이거든요. 진짜로? 중간에 한국어 조금 서툴릴 수 있어서 봐주세요. 아 진짜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홍콩. 홍콩에서 반가워요 진짜. 그러면은 어떤 고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병원에? 저는 눈밑질하고 쌍꺼풀 한 지 한 한 달 정도 넘었어요. 아 하신 거예요? 오늘 경과 보러 오는 거. 그 수술을 하기 전에는 눈밑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너무 아니잖아. 보여줘도 되나? 안돼 안돼 보여줘도 된다고요? 눈도 예쁘면 되니까. 그래. 야, 진짜로? 눈밑 지방이 야 리액션 그렇게 하지 마! 한 달밖에 안 됐다고요? 네 한 달 이제 거의 두 달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그 눈밑 그랬을 때는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눈밑이 이렇게 흉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너 왜 이렇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이런 말도 들을 때도 있고 뭐 기분 안 좋아 이럴 때도 있고 하잖아요. 네 사실 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두 겹이 지방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 아니고 그냥 20대에도 원래 있었어요. 아 좀 울룩불룩했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마스크 낄 때 눈만 보이니까 이게 되게 좀 피곤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잘 모르니까 눈밑 지방에서 어떤 수술을 한 거예요? 뭐 재배치에 아니면 아예 제거한 거예요? 원래 여기 볼록 나오는 지방이 밑으로 밀어주고 이제 재배치하는 수술이요. 아 밑으로 내려주고 네. 재배치하는 제거는 아니고? 제거는 아니에요. 우와 그럼 내 재활용 하는데요. 재활용? 와 잘 이렇게 맞춘 느낌이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너무 만족해요? 네 너무 만족해요. 화장할 때 굉장히 좋아요. 원래 이제 볼록 나오면은 뭐 컨실러 가려도 잘 안 가려지는데 지금은 그냥 그 찍찍한 다크서클만 가리면은 예쁘게 나와. 근데 홍콩에서 나 인기 많아요? 그래도 되게 활동 오래 맞아 다 아실 거예요. 홍콩 사람들 나 성형한 거 알아요? 그래서 사진 지금 아 자연이라고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좀 앉으실 수 있어요? 인터뷰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 누구 기다리러 오신 거예요? 지금 근데 누가 이제 그건 아니고 제가 상담 받으려고 왔어요. 진짜로? 원래 제가 뭐 눈밑에 좀 뭐가 이렇게 다크서클이 좀 원래 고민이 많았었는데 약간 있으시네. 예, 약간 한 줄이야. 그 실리카 된다면 여기 한 줄 있고 그다음에 평평하지 않은 느낌이 맞아요? 밑에 뭔가 좀 쾌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예. 제가 그 막 어린이집 같은데 이제 학부모로 이제 가면은 네. 피곤해 보인다고 혹시 잠 못 주무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받아서 아 네. 그냥 아니 누가 아버님 피곤해 보이시네 아 좋은 거 좀 챙겨 드세요 이런 얘기 하세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둘째 뭐 준비 중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그 무슨 말씀이세요? 둘째 준비하면 뭐가 피곤해? 아시잖아요? 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눈빛이 쾌하다는 얘기 듣기 시작했어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라식을 해서 안경을 쓰고 있었으니까 이게 잘 안 보였는데 벗으니까 더 드러나고 그러니까 여기 안경 라인이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 벗고 나니까 예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 좀 간간히 들어서 기분 나쁘다 친한 친구들이? 네. 그러면 본인이 좀 알아본 게 뭔지 이 눈밑 지방도 뭐 재배치가 있고 제거가 있고 또 필러가 있는데 알아본 게 뭐예요? 아 저는 사실 눈밑에 지방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뭐 다크서클 막 검색했더니 그런 눈밑 지방을 뭐 어떻게 해야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상담 때 뭘 해야 되나 여쭤보려고 아 물어보려고? 네 저는 뭐 너무 정보가 많아서 어떨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아프지 않을까요? 그럼 한번 꼬집기로 저를 한번 꼬집어보세요 얼마나 아플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한번 의사한테 물어볼게 선생님이 꼬집지 말라고 했죠? 꼬집지 않아요 상담하고 계시는 분들을 또 한번 같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담할 때 진짜 긴장이 되거든 잘 모르니까 수근거리는 소리 들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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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다 예 반갑습니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아니 갑자기 앉아갖고 연예인인데 사진부터 찍으시면 자 아니 근데 여기 왜 앉아 계신 여기 그거예요 상담 이제 기다리는 줄인데 네네 상담 기다리고 있었어 진짜로?
이 눈밑 지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죠? 아, 고민 상담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눈밑 지방과 관련된 고민이어야 돼요. 아, 이게 그냥 다크서클인지 아니면 눈밑 지방 때문인지가 궁금해요. 아, 다크서클인지 눈밑 지방 때문인지. 네. 현실적으로 막 가려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진짜 저도 그런 게 고민일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지방이 뭉친 건지 지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피곤해서 어떤 세포가 이렇게 또 나를 푸르게 만드는 건지. 가리느라 고생했어요 오늘? 네. 그래 맞아, 메이크업을 또 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두껍잖아? 그럼 전체가 두꺼워 보여. 맞아요 맞아요. 역시 연예인. 진짜로? 상담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여러 병원에 이제 상담을 다녀봤지만 네. 사실 눈, 코 막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형들보다는 이제 네임드 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임드 부위가 아니잖아요 눈밑 지방은. 아 사실은 이 눈밑 지방 재배치가 뭐 네임드가 없다라고 하지만요 다들 알고 오세요. 사실 얼굴에서 중안면부가 좀 중요하잖아요. 여기 너무 꺼져 있거나 팽하거나 나는 안 피곤한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맞아. 뭐 졸려 보이냐. 그 중안부 꺼져 있으면 진짜 꺼져! 그런 말 하늘 꺼져! 눈밑 다크서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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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꺼지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 눈밑 지방 고민일 때 이 피부과 레이저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네네. 그리고 또 성형수술 이렇게 눈밑 지방을 수술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것도 추천하시는지. 사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눈밑 지방 재배 수술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피부 전체적으로 뭐 색소 톤이나 이런 거 하는 건 피부과 하셔도 너무 좋은데 여기를 해결해 주는 건요 아무리 해도 원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이거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사실 저도 했거든요. 지금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1번 눈밑 지방 재배치, 2번 눈밑 지방 제거, 3번 필러. 사실 뭐 좀 넣으신 것 같아요. 어떤 걸요? 지방이식 아니면 필러라든가 이렇게 살짝. 오 정확하시다. 야. 왜냐면 이 애교 밑에 살짝. 어 자신감부터 왔고. 애교 밑에? 애교 밑에 뭐야? 광대쪽에 좀 볼륨감 있으시니까. 뭔가 이 눈밑 지방은 어떤 걸 보고 또 의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경험도 되게 많으셔야 되는데요. 네. 무조건 눈밑을 튀어나왔다고 제거를 무조건 하는 병원도 있어요. 오. 지방 제거 필요하신 분도 있겠지만요. 네. 그게 1순위고 우선순위는 아니다. 왜냐면 여기 지방을 빼게 되면요 눈물꼬랑 여기가 더 쾌해져 보여요. 그런 경우는 또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배치도 그냥 거기서만 아니고 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전문은 원장님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탄력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방을 빼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와있던 게 빠져버리니까 이 탄력이 떨어지고 없었던 피부가 처져버리고 잔주름 같은 게 없을 때도 생겨버리고 이게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눈밑 지방 때문에 찾아오신 환자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궁금해요. 회복이랑 붓기멍. 왜냐면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하고 좀 회복 기간이 짧은 걸로도 유명하긴 맞아, 한데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것도 수술이긴 수술이에요. 회복이 이렇게 막 길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멍이랑 붓기가 좀 있으십니까? 한 몇 일 정도 가요? 보통은 저희는 테이블 한 3일째 내내 떼니까요. 주말에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 수술 중에 하나긴 해요. 네, 그 정도 멍 붓기는 좀 커버할 수 있는 정도. 대충 이렇게 뭐야 뿔테 정도로는 좀 이렇게 네. 아니면 마스크 정도. 마스크 정도. 네, 요즘 마스크 정도 괜찮으니까. 맞아요. 네네. 여기보다 요 밑으로 부으니까. 아 밑으로 부어요? 네네. 마스크. 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 것 같네요. 예. 먼저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눈밑 지방 재배 수술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테이블 한 3일째 내내 떼니까요 주말에 이용해서 하셔도 되는 수술 중에 하나긴 해요.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굉장히 또 이렇게 화사하시네요. 아닙니다. 뭔가 왜 눈밑 지방과 다크서클에서 뭔가 다크하게 뭔가 다크나이트처럼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또 제가 또 화사하게 있어야 네. 또 권할 수가 있으니까. 아, 진짜로? 그럼요. 머리에 쓰시는 그 두건 어떤 의미인지? 요거요? 이 구름 같은 게 눈밑 지방인가요? 아, 정확히는 흐린 날 쓰는 모자입니다. 날씨에 따라 또 달라져요? 아, 그럼요. 날씨가 밝을 때는요? 날씨가 밝을 때는 태양. 정말로? 아, 그렇죠. 태양 노래 한번 하나, 둘, 셋! 너의 눈. 바로 너의 눈이래잖아. 너의 눈밑. 오! 대본 리딩 하셨어요? 저 대본 없던 거잖아요, 진짜로.
이 눈밑에 대한 것, 또 그다음에 이 다크서클에 대한 것들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줄 것 같아서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네. 눈밑 지방 그리고 다크서클 얼굴에서 이미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눈밑 같은 경우 또 중안무 같은 경우는 네. 다른 눈 수술이나 코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중안뼈와 눈밑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코보다 입보다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눈밑이 예, 먼저 보인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냥 생긴 게 뭐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부분보다 노화, 피곤해 보임, 인상의 예. 가장 중요한 요소가 눈밑과 중안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어제 밤새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가 아 왜 그린다지게 해? 왜 선생님을 죄송해요. 반사판 댈게요. 반사판 대실게요. 반사판 진짜 없네요. 여기 진짜 냉정하게 해요 진짜. 아, 사실은 제가 이거 방송 나가면 네. 좀 그런 편이긴 한데 제가 요새 육아에 밤을 새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 하나 그 여태까지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눈밑 지방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피곤함,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어떤 다크서클 뭐 이런 쾌감 이런 게 관련이 있는지. 관련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관련 있습니다. 뭐 잠 못 자서 그런지 뭐 눈이 빨개 충혈됐어. 그 충혈이라는 게 결국 혈관에 피가 몰린다는 걸 의미하는데 예. 눈 밑에 있는 혈관에도 피가 몰릴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다크서클이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성 다크서클이 더 진해진다. 그러면 그건 지방과는 또 별개로? 별개죠. 아... 별개죠. 이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맞습니다. 내가 이 다크서클이 이게 지방인지 색소 침착인지 이걸 알아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색소면 색소, 예. 지방이면 지방, 혈관이면 혈관이 다른 요소들을 구분해서 정말 내가 좋아질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눈밑 살이 이게 빠져서 보이는 게 눈밑 지방인지 왜 살이 빠졌는데 지방이 보이는 건지 궁금해요. 지방이 빠졌다는데. 그러니까 보통 눈 밑에 있는 지방은 안화지방이란 건데 눈 밑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있는 볼살에 있는 이 부분은 피하지방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살이 빠지면 안화지방은 생각보다 볼륨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네. 밑에 있는 피하지방은 살이 빠지면 이렇게 같이 빠져요. 눈밑 지방은 눈밑 지방 재배치로 해결할 수 있고 예? 피하지방은 살이 찌면 찌고 빠지면 빠진다. 그럼 또 그 얘기 있어요. 저는 눈이 예쁘게 생겼는데 눈밑 지방만 좀 걱정이거든요. 근데 눈밑 지방을 하다가 제 눈을 예쁜 눈을 건드려서 제 눈을 조질까봐 걱정이 돼요. 눈밑 지방을 수술하다가 애교살이 달라질 면 어떨까라고 고민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전혀 영향은 없다. 네. 그리고 수술이 가능한 연령대가 궁금해요. 아 수술요? 네, 눈밑 지방과 관련된 수술을 할 수 있는 연령대. 2080. 2080 치약이에요? 아, 제품 이름이 기억 안 나요. 잠깐만요. 아, 관계는 없습니다. 피해를 하시는 거예요? 20대부터 80세까지? 네. 가급적 10대에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양심적이시네. 그렇죠. 특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다크서클이 아니라 보면 눈물고랑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뭐 20대 때. 위로는 이제 원래는 피부가 많이 처진 분들은 하안검성형이라고 해서 피부를 조금 절제하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피부가 많이 처지지 않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눈밑 지방 재배치로 눈밑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눈밑 지방 수술 후에 몽고주름이 더 부각될까 봐 걱정되시는 분도 있고 또 애교살이 없어질까 봐 걱정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방법 중에 지방에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지방에 접근하는 방식 중에 너무 피부를 타고 들어가는 너무 얕은 층을 박리해서 들어가는 방식을 잘못 쓰면 애교살이 얇아지거나 약해지거나 잔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방식에 따라서 애교 보존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애교살에 전혀 영향이 없는 층을 찾아서 들어가서 수술하면 문제가 없다. 그때 의사의 노하우네. 맞습니다. 네, 의사의 실력. 맞습니다. 본인은 그러면 애교살과 관련 없는 그 다른 층을 찾아서 잘 들어가나요? 아주 잘 들어가. 정말로?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길요? 너무 옛날 거 아닌가요? 어? 대박! 다 충격받았어. 최신 애교 보여주세요. 최신 애교. 아! 애교살을 확실하게 살려주시네. 네.
근데요, 저는 이제 그러면은 그냥 눈밑 지방 제거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지방 제거는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재배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 재배치? 아, 원래는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있었던 분들한테 제거를 하는 게 원래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눈밑 지방 제거였는데, 네. 아니 눈밑에 있는 지방을 잘 활용해서 옮겨서 밑에 꺼진 대로 내려주면 어떨까? 도만처럼. 그렇죠. 어. 그래서 제거하는 지방 아까우니까 재배치해서 이 아래쪽 꺼진 대로 잘 펼쳐주자. 그게 재배치가 된 거죠. 눈밑 지방 재배치와 제거 중 뭐가 더 좋은지, 그리고 부작용이 더 심한 수술은 뭔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거는 확실히 지방을 제거하는 거다 보니까 없앤다는 거에서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밑이 꺼진다거나 퀭해지고, 예. 눈물 보랑이 개선되지 않고 좀 그대로 남고. 제거보다는 재배치가 훨씬 좋은 수술이다. 그리고 눈밑 지방 제거 후에 부작용으로 이 푹 꺼진 눈밑,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지. 옛날에도 수술 받으셨던 분들은, 네. 아예 눈밑 지방 제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맞습니다. 제거를 과도하게 했다거나, 네. 재배치를 그 당시에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했다거나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자가지방 이식 같은 걸 통해서 꺼진 부분을 조금 채워주는 게 가능합니다. 아, 그럼 물어볼게요. 만약에 의사인데 내가 정말 팬인 연예인이 왔어. 어디를 고치겠대. 그럼 너무너무 본인의 진심이 담겨서 정말 제 얼굴 차원 수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가요? 잠깐만 감독님!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데 본인이 왜 한숨을 쉬어? 저는 제 얼굴에서 많이 못 벗어나겠죠? 그럼요. 기본이 죄송합니다. 눈 밑지방을 제거해도 나중에 또 생기는지가 궁금하고, 평생 몇 번 정도를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뭐 눈밑 지방 재배치하면 평생 안 해도 되라고 말하면 조금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원래는 젊을 때는 이 눈밑 앞쪽만 불룩했는데 나중에 눈 뒤가 여기가 튀어나온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노화가 어떻게 되나 따라. 맞습니다. 또 재배치한 지방이 충분히 펼쳐졌는데도 또 약간의 붉어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보통 10년은 걱정 안 하고 지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하고 나서 사실은 재수술하는 게 별로 좋진 않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횟수가 반복되면 별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한두 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아, 두 번까지 하시는 두 번까지는 뭐 꽤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되게 만족을 했던 편이잖아요. 굉장히 신경 쓰였었거든요. 이게 이거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정말 이 눈밑 지방 때문에, 또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이 수술이나 또 어떤 시술을 하고 나서 좀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지셨는지. 인상이 환해지고, 예. 밝아지고, 예. 덜 피곤해 보이고. 맞아. 하시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 아, 그게 이제 마인드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면접을 보기 전에 하신 분이 면접 잘 봤다고 연락 오셨을 때 너무 전 반가웠어요. 저도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 뭔가 편해 보이고. 맞습니다. 하니까 뭔가가 불안한 느낌을 주는. 맞습니다. 그런 인상이었대요. 맞아. 그런 부분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고 나서는. 그렇죠? 자, 이렇게 또 이 눈밑 지방에 대해서 많은 것들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선생님. 아닙니다. 예. 앞으로 이 애교력은 끝까지 가져가시길. 예. 아까 그거 빼주시면 좋겠어요. 6더하기 같이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거야? 시작! 6더하기 6은? 기영이! 아! 귀여워! 저 혼자인 거 아니죠? 맞았어요! 축하합니다! 자, 오늘 이 눈밑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 가지 느꼈는데요. 정말 내 이미지를 만드는 눈밑, 이 중안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안부에 대한 어떤 수술과 시술을 결정할 때는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셨죠? 광일병, 여러분에게 알찬 의학, 병원 정보 드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도 지금 시즌2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쵸? 예? 아, 근데 진짜 감독님, 우리 시즌2에서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시청해주시면 저희는 시즌2로 또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